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1년 정도 사용해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영상도 많이 보시고 음악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폰에 있는 뭐 애플 뮤직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는 그냥 음악 다운로드 해가지고 멜론 같은 데에서 그래서 폰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를 아낄 목적으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음악을 듣는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고 나서는 이제 유튜브 뮤직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게 되면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광고가 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을 끈 상태에서도 오디오를 계속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말 그대로 계속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할 때 영상을 굳이 보지 않고 오디오만 들어도 되는 어떤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들을 때에도 굉장히 간편했던 것 같고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유튜브 레드라는 이름으로 제가 처음에 가입할 때에도 유튜브 레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기능은 유튜브 레드텍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다. 모든 영상이 다 광고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은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익 창출이 되겠고 그리고 동영상을 이 유튜브 앱 안에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건 이제 유튜브 뮤직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를 유튜브 앱 안에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로 여행 가실 때 요럴 때에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미리 다운로드 해가지고 저장만 해두면은 얼마든지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제 유튜브에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뮤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즐겨 듣는 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믹스테이프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들었었던 이런 어떤 제 취향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종종 들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니까 이 노래 풀이 그렇게까지 다양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좋아했고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래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요거는 믹스테이프 기능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한 콘텐츠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있는 음원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다운받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데이터 연결 없이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요런 식으로 이제 다운받아 놓고 노래를 이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이제 유튜브 앱 하나 그리고 유튜브 뮤직 앱 요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 뮤직 앱을 통하면은 편하게 음악도 많이 듣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멜론에 없는 음악이라든지 굉장히 옛날 노래들 아니면 저희가 뭐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음악들 유튜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음악을 찾는 게 다른 어떤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노래 목록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유튜브 뮤직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요런 것도 편하게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취향을 찾아 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유용하고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한다든지 오디오로 들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ASMR이라든지요 요런 것들도 유튜브 뮤직에 저장해두고 인터넷 연결 없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 볼 수 있는 점 첫 번째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재생될 수 있다 동영상이 그래서 요 백그라운드 재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뭐 예를 들어 영어 공부 학습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레이션만 오디오 굳이 화면을 보지 않고 오디오만
들으면 되는 이런 영상들을 이제 켜두고 이제 들으면서 이제 눈 감고 들으면서 이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백그라운드 재생을 해두면은 배터리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어두운 상태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이제 오디오로 감상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유튜브 뮤직은 저는 이제 블루투스로 차에 연결해가지고 차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운동할 때에는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들으면 되니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튜브 프리미엄은 가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제 정식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직접 제작한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이제 넷플릭스도 사용해보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사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볼만한 게 그렇게까지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코브라 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인드 필드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고 저 개인적으로 인상이 좀 깊었던 이런 어떤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였지만은 그거 외에는 사실 크게 볼만한 컨텐츠들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유튜브 오리지널을 보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처음 가입할 때 유튜브 오리지널에 있는 그 마인드 필드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려고 사실은 가입했었던 건데 그렇게 가입하면서 이제 유튜브 광고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 프리미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에서 가입할 때 하고 스마트폰에서 가입할 때 하고 가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PC에서 가입하는 게 이제 제일 저렴한 이런 방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혜택 중에 아이튠즈나 뭐 구글 플레이로 결제된 것 들을 청구 할인해주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을 쓰면은 10,000원까지 한 달에 청구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을 통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게 되면은 한 달에 11,500원이 결제가 되도록 돼요. 그리고 10,000원을 청구 할인을 받으면은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도 만약에 이 혜택이 없었으면은 PC에서 가입해가지고 뭐 9,000 얼마 이렇게 이제 결제가 떨어졌을 건데 아이폰으로 아이튠즈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000원이 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0,000원 정도, 한 달에 10,000원 정도 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래도록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틀었을 때 광고가 원래 나오잖아요.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광고 나오는 게 지금 굉장히 어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져요.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익숙했었는데 1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광고 나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용카드를 한번 분실을 해가지고 카드를 재발급 받았었는데 그러면 카드 번호가 바뀌잖아요. 카드 번호가 바뀌었는데 아이튠즈 안에 카드 번호를 갱신을 안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제 날에 결제가 안 되니까 자동으로 프리미엄이 중지된 적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중지가 되니까 영상 볼 때마다 계속 광고가 나와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또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가입하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벗어나기 어려운 어떤 이런 현상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어디에 종속되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백그라운드 재생을 할 수가 있고 광고 제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영상을 아무리 봐도 영상을 올린 업로더 유튜버 입장에서는 또 유튜브 프리미엄 수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요.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유튜브 키즈라든지 유튜브 게임 이런 거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은 유튜브 뮤직하고 백그라운드 재생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재생이 이게 화면을 꺼두고 오디오를 계속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굉장히 오래 쓸 수도 있고 누워서 잘 때 특히 자면서 이렇게 듣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는 어떤 일상의 재미도 되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늘리는 이런 측면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